막 이상하게, 어? 너 학교 가서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국어 잘해야지 이따 뭐 해야 하냐 그랬을 텐데 사실은 세상은 그런 아이들이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적어보셔도 돼요, 잠깐. 네, 혹시 우리 여기 선생님들께서, 제가 선생님들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어쨌든 아이를 돌보는 것도 선생님들이십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이를 돌보시면서 요런 게임 간단한 거 하면서 그 아이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끝까지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 집에 가서 남편하고 해보세요. 나 결혼했다, 손 들어보세요. 결혼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결혼하신 분이 없어. 아, 그래도 일단 결혼했죠. 아, 혼자인 거셨구나. 안 했다고. 자, 결혼했다, 손 드세요. 하셔야 돼요. 움직이세요. 몸 움직이세요. 손 내리세요. 결혼 두 번 했다, 손 들으세요. 없으세요? 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제 뭐 짝꿍이 있든 자식이 있든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성질을 알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 만약에 아들인데도 손이 밑에 가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리더십이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앞장서서 뭐 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얘는 평소에 누구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알고 가면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를 돌 이게 리더십이요. 네. 원래 우리 나이 되면 문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마주보세요. 이왕 손 잡았으니까 우리 게임 하나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건데요. 손을 잡고 먼저 앞에 사람 보고 까꿍 한번 해주세요. 시작! 까꿍! 어색해 죽겠죠? 근데 이 까꿍이 우리나라 단독 10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각궁에서 유래된 건데 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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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궁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라,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깍궁이라는 얘기가 애기들한테만 하는 걸 왜 시키고 지랄이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선생님들도 어쨌든 아이를 돌본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스스로에게도 여기 지금 앉아있는 동료들에게 먼저 까꿍 해주세요. 당신 이치 깨달으라고. 시작! 까꿍! 잘하셨어요. 어색하시죠? 저 여자예요, 여자. 남자인 줄 알아. 얼굴이 빨개져 아까부터. 머리도 짤지 목소리도 굵지 이상하죠? 여자예요. 자, 그럼 둘이 마주 오셨으니까 이 상태에서 무릎 두 번, 손가락 두 번, 오른손, 왼손, 하하, 시작! 무릎 두 번, 손가락 두 번, 오른손, 왼손, 하하, 잘하셨어요. 자, 저 따라해주세요. 브레인 트레인. 브레인 트레인. 이게 뭐냐면 뇌 운동이에요. 뇌 운동을 하시려면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양손을 자꾸 쓰셔야 돼요. 아이하고 만약에 만나서 어, 그래, 왔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앉혀놓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이거 하면은 너 공부해라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 1 더하기 1 ABCD 이거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일단 뇌가 기본 바탕으로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요 말도 잘 듣고요 움직임도 좋고요 또 아이가 공부도 잘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뇌 활성화 운동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 왼손 하하만 했잖아요. 그럼 한쪽이니까 이번에는 왼손 오른손 하하 두 번 반복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른손 왼손 하하 하나 왼손 하하 잘하셨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딸 앞에 사람 보고 말이 하기 싫으면 말이 하세요. 말이 하기 싫으면 말이 하기 싫으면 껌이라도 씹으세요. 껌이라도 씹으세요. 자, 이 중에는 아직 끝까지 입을 안 여는 여자가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따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뇌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입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침에도 안 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이거 했잖아요. 그거 같이 따라 해주실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른손 왼손 하하 하나 둘 셋 넷 왼손 오른손 하하. 네, 선생님 계속 아 제가 할게요. 선생님 사진 찍네. 아니 짝 좀 해주시라고 그랬지. 자, 본부장님 좀 꺼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실 거예요. 보일러 보일러 더워요. 보일러면 나한테 나만 두고 네 자 다시 네, 해볼게요. 서로 마주보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른손 왼손 하하 하나 둘 셋 넷 왼손 오른손 하하 말을 하라고요. 말을 아까부터 껌 씹으라고 했던 딴 여자가 아니고 당신이세요. 자 네, 네. 선생님 좋으라고 제가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른손 왼손 하하 하나 둘 셋 넷 왼손 오른손 하하. 자 손은 우리가 손은 어차피 감각으로 마주칠 수 있으니까 눈을 서로 보세요.
눈을 지금 안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의 힐링은 일단 나부터 내 자존감부터 올리고 나부터 사랑하고 나부터 칭찬하자예요.